네, 오늘장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균 팀장, 허브경제TV 정원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태균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LG와 GM이 테네시주에 두 번째 2차전지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스코가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분쟁 소송이 완료가 되면서 LG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자재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어떤 생산 그리고 전기차 시장 확대된 수혜가 전반적으로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미국 내 전기차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업체들이 2차 전지 배터리였던 채용 상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된 벤더들까지도 동반적으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인테크라든지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LG그룹 거의 자회사와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가 해서 37%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자회사를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부품인 배터리팩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LG화학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LG화학의 배터리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LG전자였던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현재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 LG화학과 폴란드 쪽에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폴란드 쪽에 2차 전지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부품 수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LG에서 LG화학뿐만 아니라 LG전자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차트적인 부분들도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좀 횡보를 이어갔다가 다시 한번 9%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 초입 구간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 측 뉴스가 나오면서 상하프론테크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중소형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섹터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대형주 쪽보다는 소재 부품주들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탄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전반 업체들보다는 부품 업체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NCM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리고 LNF 이쪽을 좀 당연히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 스마트폰 새 제품이 나오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팰리세이드라든지 그리고 제네시스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되었던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방업체도 물론 좋지만은 그와 연관돼서 1차 밴드라든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품주라든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원철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오늘 지앤원 에너지라는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일단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지열 난방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뭐 뉴딜,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이제 한국 뉴딜,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에너지 산업에 대해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 하에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산업통상부에서 제정한 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을 보면은 이 지열 에너지를 이 뉴딜 네, 명확하게 이제 재생에너지 하나로 이제 못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 지열 수열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친환경일 수밖에 없고 지열이라고 하면은 이름에 나와 있듯이 땅에서 네, 이제 땅과 이제 땅 속과 지금 우리 표면에 있는 온도 차이가 한 200m 기준으로 한 15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고 수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우리 주변에 뭐 소양강 댐에서 뭐 물을 길어 와가지고 뭐 건축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냉난방 시스템을 모두 친환경으로 바꾸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잠실에 제2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설비한 그 기업이 바로 이 지앤원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였고 유일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건설 쪽 수혜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건설 쪽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에너지 산업으로도 충분히 각광받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서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은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현재 이수 앱지스가 상한가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기술 이전에 국내 1호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18,950원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녹십자가 10% 이상 상승세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유유제약과 아이젠 모두 20%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휴원스 글로벌이 7% 이상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눈에 띄는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 풍산이 5%대, 대창이 5%대 상승세 예상하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오르면서 3,255원으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